계속해서 사이드 미러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이 미러를 자동차 바디와 연결시켜주는 서피스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쪽은 좀 필요가 없으니까 좀 감춰주겠습니다. 컨트롤 P 키 눌러서 감춰주고 자동차 바디와 연결된 부분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컨트롤 시프트 P 키 누르고 얘가 보여야 됩니다. 여기 시트 바디를 선택하고 얘 클릭하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위에서 보겠습니다.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 미러와 바디가 여기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 연결되는 부분을 미리 좀 스케치를 이용해서 여기에 프로젝트 시켜갖고 이쪽 미러 부분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케치를 들어가야 되는데 컵에서 스케치 클릭하고 요 부분이 연결된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그리고 해서 스튜디오 스플라인 바이폴로 잡고 디그레인 뭐 싱글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한번 싱글 해보겠습니다. 싱글 하고 한요 정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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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으면 안 되고 클릭 그리고 여기 싱글 해제하고 클로즈를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닫히게 됩니다. 이 크기를 조금 늘려주고 Alt키를 누르고 스냅이즈 안 되도록 하고 좀 늘려주겠습니다. 여기도 조금 늘려주고 여기도 조금 이렇게 이 정도 해주겠습니다. 뒤로 좀만 빼주고 약간 좀 통통하게 해주겠습니다. 너무 그러면 그렇고 여기 좀 이미지하고 안 맞아도 좀만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플라이하고 또 이쪽에 선을 좀 그어주겠습니다. 디그리 일로 하고 크로스 다 하지 말고 클릭 클릭 한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어플라이하고 또 여기 중심 정도 클릭 그다음 이 정도 클릭 정도면은 수직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했고 여기에다 어플라이하고 이제 캔슬하고 나오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그래야지 좀 수평에 맞는 것 같으니까 여기도 수직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 꼭 수직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약간 틀어져도 상관없고 여기를 트리밍 해주겠습니다. 요 선들을 왜 긋는지는 이제 밖에 빠져나가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요 안에 빼주기 해서 퀵 트림하고 요 안에 클릭해서 제거해줍니다. 이선 하나, 둘, 세 개가 의미가 있는 선이고 이런 선들도 물론 이 미러와 본체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선이 됩니다. PNC하고 나가고 지금 이 스케치한 것은 밑바닥에 있습니다. 얘를 여기 이 서피스에 프로젝트 시켜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커브 탭에서 프로젝트 커브 셀렉트 커브 와 포인트 여기 클릭합니다. 스케치 모드 선택하고 오브젝트 얘한테 해줄 겁니다. 커브가 프로젝트 되지 않다고 하는데 여기 프로젝션 디렉션이 얼롱 벡터를 해주고 Z축으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Z축으로 그리고 OK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좀 감춰주겠습니다. 좌파한테 좀 방해가 될수 있으니까 컨트롤 P 감춰주고 이제 얘하고 얘들을 연결해주면 되는데
요쪽 라인하고 요쪽 라인하고 서로 연결이 돼야 합니다.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커브에서 보면 브릿지 커브가 있는데 얘를 이용해갖고 바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셀렉트 커브, 이쪽 커브 클릭해 줍니다. 엣지를 선택해도 되고 커브 선택해도 되고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엔드 오브젝트는 얘 이쪽 커브하고 연결돼야 합니다. 클릭 이렇게 봐갖고 부드럽게 연결되는지 봅니다. 그리고 커넥티버트에서 엔드점도 지원, 탄젠트로 연결됐고 스타트도 지원으로 연결됐습니다. 지원 지원이면 충분하고, 요 밑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지원 안 줘도 됩니다. 날카롭게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하다 보면은 밑에가 약간 우글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은 탄젠트 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쪽은 탄젠트 주더라도 이렇게 하고, 얘들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공간이 적으니까 좀 옮겨놓고, 얘들을 탑에서 봤을 때, 보겠습니다. 탑에서 봤을 때 매끄럽게 잘 흘러갑니다. 그러면은 프론트에서 봐서도 매끄럽게 잘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가 좀 약간 부드럽긴 한데 조금 날카롭게 만나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들어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합니다. 여긴 됐고, 이번에는 이 선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왜 선을 그었는지. 또 브릿지 커브를 이용하겠습니다. 브릿지 커브 이용하지 않고 얘를 이용해도 되는데 여기서 그냥 브릿지 커브를 이용하겠습니다. 또 디폴트로 해주고 커브. 여기선 선택할 게 커브밖에 없습니다. 커브 선택하고 또요 밑에 커브. 얘를 안 하고서 Shift키 누르고 클릭하고 이쪽으로 와서 얘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연결됐습니다. 일단 프론트에서 보겠습니다. 프론트에서 봤을 때좀 얘가 좀 약간 심한 것도 같은데, 한번 일단 디폴트 상태로 그냥 놔두겠습니다. 가장 적절하게 연결해 주는 구조니까. 물론 커넥티 버튼은 다 탄젠트입니다. 이렇게 하고 필요하다면 요 화살표를 이렇게 옮겨갖고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요 정도로 앞에서 봤을 때 흐름이면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안 되면은 서피스가 만들어진 다음에 다시 조정을 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탑에서 안 봤는데 한번 탑에서 보겠습니다. 조금 수정을 좀 해야 할것 같은데, 여기 위에서 봤을 때 너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좀 하자겠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괜찮고, 네, 괜찮습니다.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선하고 연결해 줘야 할 부분이 바로 이쪽입니다. 여기도 브릿지 커브 줄여서 이때 클릭하고 엣지, 여기 엣지 말고 이쪽 엣지 하고 여기 셀렉트 커버하고 얘를 클릭합니다. 여기 한번 뒤에서 봤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깔끔한 것 같습니다. 탑에서 봤을 때도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좀 세워줘야 할것 같습니다. 너무 휘어진 것 같으니까 이 정도면 됐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제 얘들을 가지고 서피스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들어가지고 서피스를 만들어 주면 되는데, 티쉠을 사용해서 서피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먼저 요쪽 여기에 홈에서 서피스에서 트러커브 메쉬에 TCM 예 선택해주고 커브 이쪽 먼저 탄젠트 하지 말고 싱글 커브 클릭 미들 클릭 클릭 미들 클릭 또 한번 미들 클릭해서 이쪽으로 넘어오고 이번에 클릭 탄젠트가 되는데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클릭하고 또 여기 클릭 미들 클릭. 그럼 이렇게 서피스가 연결됐습니다. 서피스가 만들어졌는데 이쪽 면과 이쪽 면은 좀 부드럽게 만나줘야 합니다. 여기 라이 클릭합니다. 다시 프라이머리 커브 떴을 때 프라이머리 커브 떴을 때 이게 잘 선택이 안될 때가 있어갖고 프라이머리 커브이 안 되겠습니다. 여기 얘가 라스트 프라이머리니까 쟤는 지원으로 줘야겠습니다. 페이스 선택해 줘야 한대 이쪽과 오케이 됐고 요 밑에 얘는 얘도 자꾸 이렇게 뜨는데 얘가 퍼스트 프라이머리입니다. 얘도 요쪽 면과 부드럽게 만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드럽게 안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만나게 하면은 면이 좀 우그러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퍼스트 프라이머리 지원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플라이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또 해주겠습니다. 지금 이 밑에 부드럽게 연결됐고 여기도 부드럽게 연결됐습니다. 그러면 잘된 거고 이번엔 또 이쪽. 이쪽으로 와서 또 디폴트로 바꿔주고 탄젠트 말고 싱글 커브 해주겠습니다. 싱글 커브 해주고 클릭 미들 클릭 그리고 여기 클릭 미들 클릭 또 이쪽으로 와서 클릭, 미들 클릭, 클릭, 미들 클릭. 여기도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그대로 넘어간데 이미지를 감추고서 라이트 이미지가 탑 이미지 라이트 이미지 보이게 하고 탑 이미지를 잠깐 감추겠습니다. 굳이 주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부드럽게 연결되는데 여기에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업데이트 디스플레이하고 여기가 라스트 프라이머리인데 라스트 프라이머리 지원하고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여기가 퍼스트 프라이머리입니다. 퍼스트 프라이머리 지원하고 페이스는 이쪽입니다. 다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하고 넘어갑니다. 지금 면들이 좀 부드럽게 연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연결되고 있고, 이제 앞쪽을 연결해 줘야 합니다. 네, 그건 잘 연결됐고, 이쪽을 이제 메꿔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먼저 스튜디오 서피스를 이용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서피스 이용하고 디폴트 해주고 싱글 커브 스탑 해주고 여기에 클릭하고 미드 클릭 또 밑에 클릭하고 그래갖고 서피스 오케이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또 서피스에서 스로커브 메쉬를 이용해갖고 이쪽 미들 클릭 밑에 미들 클릭 또 한번 미들 클릭하고 여기 미들 클릭 여기도 미들 클릭 연결 잘 됐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뭐 따로 줄게 아닙니다. 여기는 부드럽게 연결될 필요가 없으니까 주게 된다면 한번 여기도 한번 줘보겠습니다. 라이 클릭하고 한번 지원 줘보겠습니다. 네, 지원 묶습니다. 그냥 지원 정도 주고 요 밑에 여기 라이 클릭하고 지원 주고 클릭하겠습니다. 지원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하고 파종합니다. 그럼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밑에 얘들을 솔리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솔리드를 만들어주려면 밑에를 좀 얘를 잘라내고 여기를 막아줘야 되는데 먼저 얘를 여기를 잘라내겠습니다. 얘를 이쪽에서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서 네, 서피스로 가갖고 트림 더 시트 여기 캡하겠습니다. 여기 클릭하고 셀렉트 오브젝트 바운더리로는 얘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이렇게 하고 방향은 Z 방향입니다. 아 노멀트 페이스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하고 여기가 뻥 뚫립니다. 얘뻥 뚫린 상태에서 얘를 또 막아줘야 됩니다. 솔리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얘를 좀 잠시 감추겠습니다. 컨트롤 P 감춰주면 이렇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를 메꿔주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서피스로 가고 여기 모로 가고 엔사이드 서피스 선택하겠습니다. 엔사이드 서피스 트림드 에티플 들어가고 트림드라고 클릭하겠습니다. 엣지 오브 이렇게 선택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사각형이 잘려나가야 합니다. 잘려나가야 되니까 세팅에서 트림 투 바운더리 그리고 오케이 합니다. 이제 얘들을 가지고 솔리드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홈 탭으로 가고 피처에 가서 소울로 가서 기본이 되는 애를 하나를 좀 그냥 얘를 찍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툴들을 찍고 좀 돌려서 찍고 다 선택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된것 같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솔리드 바디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솔리드 바디하고 이렇게 오면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이드 미러 유리 부분과 바디가 연결되는 서피스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